니가 비켜들여 앉게. 대단이야. 니가 많이 앉으라고 꺼져서 앉지. 이상하네요. Hello, this is Teen Top and you're watching Cougar TV. 하이튼나의 활동으로 투어를 했는데 이쪽에 이제 팬분들께 다시 만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캡틴. 어떤? 오랜만에 다시 만난 팬분들. 오랜만에 저희가 또 1년 만에 다시 1년 맞죠? 1년 네.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1년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 분이신 분이 왜 영어를 주시나요? 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네. 그렇게 하네요. 아, 왜 그래? 뭐 거의 같은 생각인데 또 1년 만에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어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 우리 이번 투어할 때는 저희가 할로윈 특집으로 이제 우리 이제 팬분들이 코스튬하면서 와주시는데 그 점이 이제 작년에 비해 좀 다른 이벤트라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투어하면서 휴식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저희가 푸에르토리코에서 하루밖에 거의 쉴 시간이 없어서 바다도 가보고 또 어디 갔죠? 그 어디였죠? 그 유적지 그 푸에르토리코 그 바다 옆쪽에 있는 네 거기 유적지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호텔에 있었어. 힌탑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뭐 꾸준히 음악을 하면서 네 앨범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개개인의 그런 활동을 많이 못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개인 활동으로도 좀 많이 찾아뵙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팀탑도 기다리고 있는 엔젤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또 1년 만에 돌아온 거라서 신곡이 또 런어웨이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무대니까 같이 즐기면서 또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처음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직 생일 아니죠? 하고 시간으로 오늘 얘기해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